밥을 넓게 펴가지고 그냥 먹으면 밥이 뜸이 안 들인 밥같이 돼가지고 반 해볼게요. 이제 소주가 밥에 스며들도록. 일반 간장인가요? 일반 저 우리 옛날에 외간장이라고 하죠. 네, 외간장. 그런 식으로. 베트남 쌀 알라미아 가지고 좀 거칠잖아요. 한국산은 찰지게 먹는데 이제 이거는 한국산인데 베트남식으로 뜸이 안 들인 것 같이 해가지고 바로 먹으면은 굉장히 좀 거칠어요. 이거는 돼지고기 등심이거든요. 등심인데 양념을 해가지고 숙성을 했어요. 우리가 돼지고기나 이런 모든 고기 살고기를 먹으면 푸어가잖아요. 이거는 푸어가지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잘게 썰어서 먹는 거야? 여기 이제 덮밥식으로 올려서 먹거나 여기 비빔밥으로 여기 다 비벼가지고 저희 집에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다 국내산 아니에요. 이제 도사에서 거기서 바로 이제 가져오니까 고기만 먹으면은 오이도 잘라 똑같이 오이도 슬라이스 똑같이 잘라야 먹으니까 이게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그냥 먹는 거하고 같이 밥에다가 고기랑 같이 올려서 먹는 거하고 식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한번 먹어봐. 아니 매콤 먹는 게 아니라 포트로 같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먹어볼까? 오이랑 같이 맛있다. 족발국수 설명 드릴까요? 응.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족발국수는 저기 제주도에서 하얀 걸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지 아니지. 그거 아니야. 우와 맛있다. 매운 거 좋아하세요 혹시? 네 항상 매운 거 좋죠. 그러면 고추를 한 네 쪽만 넣어보세요. 네 쪽만. 한쪽으로. 아, 한쪽으로? 네. 이렇게. 아, 두 쪽 더 넣었어야 되는데. 오늘 제대로 배운 거 같네. 그럼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바로 위에서. 아, 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먹을 때하고 지금 먹을 때하고. 너무 매워요? 네. 아, 그러면은. 아, 이제 스톱. 아니. 그쪽만 하니까 여기 한 세 쪽만 넣어가지고 이제 섞으면은 거기만 아까 많이 꼬치가 올라가고 매우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하면은 좀 칼칼해지거든요. 예, 이거 한 세 쪽 넣으시고 되게 맵은가 보다. 자기도 한번 먹어. 그 다음에 레몬은 이제 이쪽에다 고추 안 들어간 부분에다가 한 세 방울만 때려 보세요. 네, 그쪽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섞지 말고 바로 섞지 말고. 그리고 고추 떨어뜨린 부분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좀 맛이 짠하다. 됐죠? 아, 중화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따가 드실 때. 아, 너무 맵거나 그러면 레몬을 타서 중화를 시키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것저것, 이거 레몬을 넣은 게 더 나아요. 고추도 넣고 레몬도 넣고 하면 더 깔끔해지거든요. 아, 깔끔해. 그리고 아니, 뒷맛이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고수를 넣는데, 고수 드실 줄 아세요? 저는 잘은 못 먹고 조금만 먹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고수가 입에 안 닿으시면 안 넣는 게 더 나아요.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숙주나물 넣는데, 네. 여기 숙주나물은 이제 바나나 꽃을 같이 섞었거든요. 아. 원래 이제 이게 족발국수는
드실 때 같이 넣어서 이제 드시거든요. 같이 이제 해갖고 사부사부식으로 해가지고 드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돼지고기나 족발, 선지. 아, 선지도 있어요. 선지, 두부, 그 두부거든요. 네. 두부, 햄. 아, 거기. 먹을 게 많네요. 거기는 칠리소스 이렇게 찍어 드신 게 이거. 이거. 네. 일단 얘기했다 해가지고. 네. 아, 아까처럼. 예. 그냥 베이스 국물 맛은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렇게 아까 똑같이 하면 되죠. 아까 그렇게 네. 한 것처럼. 그 대신에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네. 네.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네. 넣어가지고 네. 자기가 입맛에 맞게 해. 주황머리 땀 다 넘어. 진짜? 어, 바로 우러나네. 고추가. 아, 바로 나. 그 다음에. 응? 안 먹어? 어, 진짜요? 왜냐면은 라스페이터가 이게 이제 월남쌈을 하면서 젤리식으로 돼가지고 뜯는 식감이 좀 쫀득하거든요. 아~ 근데 가위로 잘라서 먹으면은 그 데워먹는 식감이 사라져 버리니까 좀 젤로 맛있는 식감을 놓쳐버려요. 이게 같이 있으면은 제 손으로 들고 뜯어먹는 게 최고 맛있고 네. 이제 이게 뜯는데 잘 안 뜯어지니까 네. 한입 크게 잘라갖고 이제 드시면 아 네네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칠리 소스 드셨지만 이제 피쉬 소스 한번 찍어 드셔보시고 네. 칠리 소스 한번 찍어 드셔보시고 네. 같이 섞어서 한번 찍어 드시고 아 네네 그래가지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소스를 맞춰가지고 드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칠리 소스를 좀 달짝지근하게 드시려면은 굴소스를 아 굴소스를 굴소스는 이제 그런데 추천하고 싶었는데 아. 굴소스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굴소스를 깜짝이 같이 섞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으면은 적당해서 드시고 네 칠리소스만 맛있으면은 칠리소스만 드시면 돼요. 아 이거 네? 우와 뭐 색깔 봐 이런 색이 나와? 맛있다. 우와, 잡내 하나도 없나?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선지도? 우와. 그래서? 양상국도 맛있다. 맛있지. 선지가 이런 맛이 난다고? 우와, 대박이다. 맛있지? 맛있지? 맛있다. 대박이다, 그거. 어? 진짜 대박이다, 그거. 야, 국물 맛있어. 국물 맛있어. 와,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전혀 막 그 족발국수라는 생각이 안 들어. 너무 크지 않나? 반 잘라야 되나? 그래가지고 맛있어? 와 꽉 찼네 꽉 찼어 같이 찍어야 돼? 둘 다 찍어 먹는 게 맛있어 두부 먹었어? 응 먹었어
그치. 뭐, 고기, 두부, 튀김 두부, 현지. 이게 꽃게살 같은데, 이게? 아, 그래? 오, 꽃게살이네.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 같아?